Times. 네, 캐러비안의 해적 기타입니다. 네, 버즈비TV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캐리비안의 해적 선생님 보셨나요? 봤습니다. 네, 아 저는 정말 재밌게 봤었는데요. 캐리비안의 해적에서 정말 잭 스페로우 선장 그 자체 마치 그 본인이 원래 그 배우가 잭 스페로우인 것처럼. 네. 아이언맨 하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그냥 떠오르는 것처럼 예. 다른 아이언맨을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잭 스페로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니 뎁 이외에 다른 배우를 아무리 넣어봐도 아무리 명품 배우를 넣어봐도 그 역할은 잭 스페로우는 조니 뎁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좀 더럽고 엉뚱하고 더럽고 엉뚱하고 스타일리시하고 멋있고 이게 다 되는 사람이 없잖아요. 제정신도 아닌 술주정뱅이 예. 이런데 멋있잖아요. 멋있잖아요. 그게 참 이 조니 뎁이 가진 어떤 퇴폐미가 거기 진짜 한몫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그 캐리비안의 해적 시리즈를 정말 재밌게 봤는데 또 캐리비안의 해적 OST가 뭐 전 세계적인 히트를 쳤잖아요. 짠짠짜라란짠짜라란짠짜라란 이게 너무 데이트를 기록해가지고 아무데나 써도 그 다 맞아. 그 이후로는 이제 그 배 나오는 것들 출정하는 거에는 그런 느낌의 연주곡들이 정말 많이 쓰였어요. 그래서 그 아류작들을 엄청나게 많이 양산을 해냈던 하여튼 뭐 영화사에 그 꽤나 큰 족적을 남긴 시리즈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막 그 어디다가도 막 물어보고 그랬는데 키스리처드 아들 아니에요? 약간 느낌이 좀 그런 느낌이 네. 좀 있긴 있어요. 이게 기타 칠 때 보면 폼이 키스리처드랑 똑같아요. 아, 건들 기타 막 이렇게 내려잡고 건들. 아, 담배 물고 아무렇게나 썬피크 치고 썬피크로 이렇게 막 블루스를 막 이렇게 리프를 막 이렇게 대충 흐리고 근데도 멋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캐리비안의 해적 그 옷은 키스리처드 옷이 맞대요. 아 그래요? 네, 빌려줬대요. 아 그 롤링스톤즈가 90년도 월드투어 할 때 그 해적선처럼 해갖고 아~ 했거든요. 그 소품을 네. 아들 아니야? 아들인 것 같아요. 생긴 것도 비슷해. 아 그렇군요. 네. 목소리도 비슷하고. 아 키스리처드. 네. 조니 리처드 아니야? 아 그 롤링스톤즈 매거진에 이렇게 둘이 같이 찍었더라고요. 아, 네, 그 느낌이 좀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약간 그 키스 리처드도 악동 느낌이 굉장히 강하니까. 네, 그 여성 배우 그 리브 테일러 아버지도 스티븐 테일러잖아요. 네네. 그 좀 닮았잖아요. 그 그런 느낌도 살짝. 그런 느낌도 살짝 네. 있어요. 그쵸? 목소리도 비슷해. 약간 네. 허스키하고. 그렇죠. 네, 리브 테일러의 아빠를 이제 그 둘을 그 부녀가 같이 있는 장면을 보면 정말 기적을 낳았다. 뭐 네, 그 얘기를 많이들 하죠. 네. 그렇습니다. 조니 뎁 뭐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하는 기타가 바로 얼라이언스 시리즈의 조니 뎁 기타입니다. 듀젠버그의 539만 원 가격은 상당하죠. 상당한데 네, 멋있네요. 프리미엄급의 조니 뎁 기타인데 이게 얼라이언스 시리즈가 뭐냐면 일반적인 시그니처랑 좀 다른 게 시그니처는 유명한 아티스트의 그 모델들을 그대로 카피를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쓸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니즈 자체가 저 사람 거는 뭔가 기타가 멋있고 아티스트도 멋있고 기타로서의 쓰임도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칠 수 있게 모델로 내자 이런 거였다면은 네. 이거는 조니 뎁 시리즈의 얼라이언스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individual needs but made for everyone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제작 의도는 그렇지만 만들기는 모든 사람이 쓸 수 있게 만들었다. 그래서 조금 제작 의도 자체가 살짝 다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individual needs but made for everyone 써 있는 이 얼라이언스 시리즈에 들어가 보면요. 조니 뎁 기타뿐만 아니고 우리가 좀 모르는 그런 아티스트들의 이름도 많아요. 데이브 박쉬, 탐 부코박, 조니 뎁, 제프 다로사, 마이크 캠벨 있고요. 조월시 있고요. 근데 뭐 마이크 캠벨이랑 조월시 모델은 사실 시그니처와 얼라이언스의 차이를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네. 여기 얼라이언스 시리즈에 이제 같이 있습니다. 이건 저기가 있네요. 스페로우가 있네요. 그렇죠. 이게 조니 뎁의 문신을 그대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거를 디자인에다가 상판에다가 적용시킨 모델이라고 해요. 난 얼라이언스라 그래갖고 다른 회사랑 협업한 줄 알았어. 이거 자마티스랑 협력한 줄 알았어. 그렇죠. 그 상판의 네. 이 쇠 재질이 그런 느낌이 좀 그렇죠. 네. 근데 여기 이제 이 기타에 대한 듀젠버그 사이트에 설명이 좀 나와 있는데 저는 사실 조니 뎁이 그 디올 광고 나온 거 보셨죠? 네. 사막에서 네. 있다가 갑자기 기타 빵 치는 거. 저는 그래서 그 광고를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다가 야, 저 사람 조니 뎁 닮았다. 어? 조니 뎁이네? 조니 뎁 기타 쳐? 이랬거든요, 제가. 오래됐습니다, 기타 쳐. 네, 저는 진짜 몰랐는데 여기 설명을 보니까 조니 뎁이 음악 경력을 이어가기 위해서 연기를 시작했대요, 처음에. 그러니까 음악을 했는데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막 이것저것 다 해야 되니까 연기를 했는데 연기자로 너무 대박이 나서 이제 음악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조니 뎁이 애초에 원래부터 음악을 하고 있었다는 걸 아는 사람은 별로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예. 자기가 이제 연기로서 한 성공으로 이제 자기 마음껏 음악을 할 수 있게. 아. 말 그대로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원하는 삶이잖아요. 예. 음악으로 열심히 돈 벌어서 음악은 취미로 하자. 최고잖아요. 그러니까 최고의 삶이잖아요. 예. 근데 조니 뎁은 뭐 어쨌든 연기로 돈을 벌긴 그러니까. 했지만 다른 데서 뭐 어쨌든 큰 성취를 거둬서 자기가 하고 싶은 음악 자기 마음대로 양껏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행복한 삶이 아닌가 싶네요. 아 그러고 싶다. 아. 네, 조니 뎁 아티스트 시리즈 중에 이미 네. 기존의 5위 모델이 성공을 거뒀다고 해요.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새로운 버전이 제작이 들어간 건데 타투를 담아서 듀젠버그 버전으로 이제 이렇게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3이란 숫자를 좋아하나 봐요. 3. 그러게요. 3. 이 아메리칸 엘더랑 애쉬 탑을 결합을 해서 제작을 했는데 네. 거기 위에다 또 알루미늄 상판을 올려서 아주 독특하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제마이티스 느낌이 그래서 나는 그래서 올라이어스인 줄 알았어요. 네. 네. 이게 그 싱글 코일의 그 사운드 JD63 픽업인데 이게 바삭바삭한 톤을 생성하는 시그널을 위해서 예. 라고 하기엔 좀 이상하긴 하지만 예. 조니 뎁이 1963년생이거든요 예. 1963바퀴를 감았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그게 무슨 의미가 예, 있나 의미, 싶지만 그러니까 의미 부여지만 어쨌든 뭐 그런 것들도 어, 그럼 저 건우권은 막 2000번 이상 감아야 되겠네. 그러네. 점점 출력이 커지겠네요 요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펙들이 조니 뎁의 팬분들한테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디테일들이 그런 생각이 드네요.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데요. 그 플래툰이라는 영화 있었어요. 월남전 배경으로. 그 찰리 신도 나오고. 거기에 그 막 영화 옛날엔 광고 막 영화 잡지가 없으니까 뭐 여성 잡지나 이런 데 많이 나왔잖아요. 거기 어떤 아티스트가 음악가인데 오디션을 받고 합격했대요. 그 플래툰 그 단역으로 출연해서 돈을 벌어서 음악하고 싶다. 그 사람이 조니 뎁 맞네. 플래툰에 아, 나와요. 아 그래요? 네, 플래툰에 나와요. 아 그렇군요. 네. 본인의 꿈을 이뤄서 음악 열심히 아, 하고 계십니다. 부럽습니다. 네, 유튜브 찾아보면 진짜 그 건들거리는 그 폼으로 네. 아주 신나게 음악하고 계시더라고요. 자니 리차드. 네, 네 자니 리차드. 네.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짜잔. 539만원이고요. 메이드 인 저먼입니다. 전장은 99cm, 무게는 3.83kg, 두께는 44+2mm. 12프렛 뒷둘레는 81mm고요. 솔리드 아메리칸 엘더의 사운드 챔버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샌넥 아, 네 원피스 메이플 예. 그리고 미디엄 D 쉐입 넥이고요. 아, 사인도 있네. 네, 그러네요. 듀젠버그 G 튜너입니다. 어, 듀젠버그의 자랑. 이 튜너 진짜 멋있어요. 네, 스트링은 듀젠버그 커스텀 스트링이네요. 010 들어가 있고요. 너트 너비는 42.5mm, 지판은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 01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2 점버 프렛입니다. 듀젠버그 JD63 탭트 싱글 코일. 예, 네, 코일 탭이 되는 모델이고요. 아까 예. 우리가 코일 탭 확인해 봤죠? 예, 확인해 봤죠. 네, 이거는 그 한 30% 정도 줄어드는 네, 스플릿이 아니고 예. 코일 탭으로 작동이 됩니다. 원 볼륨 원 코일 탭 스위치, 예. 다이아몬드 디럭스 트레몰라 네,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주 잘 되죠? 네. 그럼 바로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자, 팬더 앰프 연결해 놨는데 바삭거리는 소리. 코일 탭을 해서 듀젠버그답게 네. 안정적으로 네. 착 바삭바삭하게 잘 나가네. 좋습니다. 자, 마샬로 바꿔봤습니다. 우와우.
좋네. 좋습니다. 큐알 리스트. 사운드 챔버 때문에 크, 그 울리는 소리가 네. 매력적입니다. 뭐 듀젠버그 소리는 뭐 워낙에 좋죠. 잘하고 있죠. 자, 레드라이브요. 좋습니다. 찰지게 아주 잘 먹네요. 기타 좋은 기타죠. 예, 네. 좋은 기타. 아, 마스터 좀 줄이고 가. 마샬 게인. 피드백 내면서 치니까 네. 약간 그 디올 광고 같은 느낌의 그런 감사합니다. 연주가 생각이 나네요. 네. 네. 그 사운드가 확실히 개인이 상당히 풍성하게 잘 풍성하고 네. 개인이 고운 건 아닌데 네, 네, 네. 되게 많아요. 많아요. 네, 맞아요. 풍성하고. 아, 그 말이 딱 맞는 네. 것 같습니다. 고 입자가 고운 느낌은 아닌데 살짝 굵은데 개인 양 자체가 엄청나게 풍성하고 많은 느낌이에요. 이게 역시 괜히 1963번을 감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감아야 적당하네. 맞아요. 네. 맞아요. 좋습니다. 나이대로 가, 나이대로 감는 걸로. 네, 나이대로 감는 걸로. 반주 붙여 들어오겠습니다.
피드백은 역대 제일 멋있게 나네요. 제일 멋있게 네. 나네요. 네. 최고의 피드백 기타. 피드백이 세지도 않고. 네, 네. 아 피드백이 그냥 이렇게. 네, 그냥. 네. 좋습니다. 캐리비안의 캐리비안의 피드백 잘 예, 보셨습니다. 아 좋아요. 자 바로 선생님부터 한 주 평 드릴게요. 기타는 진짜 좋아요. 근데 이 기타 좋은 거 다 아시니까 그 자니 데뷔에 대해서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네. 멋있고 부럽습니다. 이렇게. 멋있고 부럽습니다.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시그니처까지 나오고요. 정말 참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인생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막하대 그냥. 뭐 여자친구 이름도 새겼다가 다 지우고 다 바꾸고 막. 위노나 했다가 와이노로 바꾸고 슬림 했다가 뭐 스캠으로 바꾸고 난리났다. 네. 낙서장이야 낙서장. 네. 그렇습니다. 인생은 조니 뎁처럼 맞습니다. 기타도 조니 뎁처럼 맞습니다. 이렇게 죽기 살기로 치지 말고 이렇게 건들 건들 피드백이 남은 나름대로 그냥 좋습니다. 네 개 항목이 다 다르네요. 네. 선생님 사운드 35, 가성비 10, 편의성 15, 디자인 17. 저는 사운드 34, 가성비 12, 편의성 14, 디자인 18. 선생님 77점, 78. 오. 이렇게 네 개가 다 다른데 비슷한 점수 나오는 것도 참 신기하네요. 평균 점수는 77.5입니다. 높은 점수가 나왔어요. 물론 이제 뭐 80점을 넘기기는 좀 쉽지 않았지만 시그니처에다가 또 얼라이언스 막 이런 되게 독특한 감성의 기타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 아무래도 뭔가 이제 이 픽업이 또 하나라. 예, 그렇죠. 편의성이나 가성비 측면에서 높은 점수가 나오긴 힘들어요. 이런 애들은 보통 디자인에서 높은 점수가 나오는데 이 기타는 사운드에서도 아주 높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그렇지. 사운드랑 디자인이 핫키를 네, 굉장히 듣기 좋았어요. 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너무너무나 좋아하시는 빈테라 시리즈 빈테라 아싸. 2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빈테라 2는 과연 또 어떤 느낌으로 자 이제 여러분들 저희가 늘 얘기했던 그 걱정했던 그 시기가 왔습니다. 빈테라 200만원 시대 드디어 띠로리. 왔어요. 네. 네, 왔습니다. 빈테라 2 시리즈 208만원짜리 다음 시간에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주시고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